호남제의 의병 항쟁은 1905년 을사능약으로 국권이 침탈되자 1906년 4월 연천 당진 고덕천이 염의에서 의병 370여 명이 모여 현 송황읍 기지시리에서 창의도서를 설립하고 창의병 교장의 치부연 선생을 입대하였습니다. 국권을 찾기 위하여 창의문을 써붙이고 백성들에게 의분을 불러일으켜 5월 10일 한일의정서를 핑계삼아 침략하여 연천성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하였으나 의병의 창, 칼, 화성포에 비하여 일본군의 신식 총포의 활약에 감당할 수 없어 5월 16일 철수 36명을 거느리고 난지도에 당부한 경진창의병과 홍일초 장군의 휘하 화성창의군 40여 명이 이리와 응고하고 있었으며 5월 27일 한군에게 쫓기는 서산의병 김태순의 일진 28명이 합류하였고 6월 7일 홍성에서 의병활동을 하다 패한 차상길 의병 일진 15명이 도착하니 의병 120여 명이 결속하여 왜군을 섬멸시키고자 준비 중 8월 24일 새벽 관군과 일본 수비대 2,300여 명이 나무실은 배 세척으로 위장하여 침투 기습 공격을 함으로 의병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순환을 당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수원지방에서 거병하여 세력이 막강했던 홍원식 기하의 의병들이 일군이 초토화 작전에 밀려 충남 당진으로 건너왔다. 소난지도는 육지와 떨어져 신변안전과 식량 조달이 용이한 조건 등으로 의병이 이곳에서 재기를 도모하던 중 이를 탐지한 한일순사 15명이 솔가지로 위장한 배로 기습하여 1908년 3월 15일 9시간 동안 총격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의병들의 단역이 먼저 떨어지면서 섬 동쪽 해변 딴성까지 밀리며 육탄전으로 대항하다가 끝내 41명 전사, 9명 부상, 50여 명이 바다에 투신하여 의로운 치유를 받게 되었다. 당시 의병장 홍원식은 외군에게 죽기보다는 차라리 자결하기로 결심하고 절벽 아래 바다로 몸을 던졌다. 국권을 되찾으려는 우국 충정만으로 봉기한 의병들이었기 때문에 무기도 변변치 못했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지만 진충보국의 살신성의 정신으로 일제히 강압에 맞서 싸웠던 소난지 의병 항쟁은 이후 질국의 시대를 거치면서 단절의 역사 속에 묻히고 멸실이 될 위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오랜 세월 붉은 의미 없이 풍랑에 씻겨 유전이나와 뒹굴기도 하며 약회에 현역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폭을당하는 순환을 겪기도 하였다. 이 같은 사실을 안타깝게 여겨온 성문중학교 고 신희균 이사장과 김부영 교장 등이 1970년 교직원 및 학생들과 최월영 씨 등 조난지 주민들과 함께 흩어진 유골을 쓱 봉안한 후 유력을 정비하여 고국의 얼과 애국심 구체의 정신 도장으로 삼아 매년 현충일에 참배 행사를 거행해 왔었다. 신양홍 교장과 고 박상건 고문이 중심이 되어 끈질기게 사료집 활동을 벌여 1980년 작고한 조혜원호의 증언을 녹취하는 등 보증자료 수집에 힘써 왔으며 1982년 8월 5일 의병 종배를 건립하고 소난지 의병 항쟁 기념 사업회가 발족되면서 거국적으로 추모 행사를 거행해 오고 있다. 2004년 10월 최규현 의병장 묘지에서 발견된 묘지석을 홍필선 씨가 해석한 영문의 자료와 1920년 3월 17일 20일 홍주 분서장 보고 자료 일본 전사일지 국대에 관한 편책 홍경비 제143호의
1-35, 부록 3-45, 근거에 의거 2005년 11월 20일에는 학술대회를 열어 학계에 보고되었으며 2003년을 2005년으로 수정, 2007년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추모탑이 건립되어 2009년 9월 22일 건축시설로 지정되어 소남지 의병 항쟁 기념사업회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투신하신 의병님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6월 1일 의병의 날에 추모 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2015년 6월 1일 소남지도 의병 항쟁 기념사업회. 다음은 본 의병 항쟁 기념사업회에 공로하신 분들에 대한 공로패 및 감사패, 제9연 의병장 유족회에서 수여되는 장학금 수여가 있겠습니다. 감사패 제2015-25 제9연 의병장 유족회 최사모 귀하께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기념사업회에 헌신하셨으며 특히 소난지도 의병항쟁 기념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호국안보정신 함양과 바른 국가관과 애국애족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켰으며 소난지도 의병항쟁의 역사성을 대내외에 확인시켜 주셨기에 그 고마운 뜻을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 2015년 6월 1일 소난지도 의병항쟁 기념사업회장 손순원. 다음은 제9연 의병장 유족회에서 성문중학교와 송산중학교, 송산초등학교 학생회에 수여되는 장학금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여는 고 제9연 의병장 유족을 대표해서 최상욱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한 학생들은 단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문중학교 3학년 박세미, 2학년 황아연, 간창대, 1학년 최현경, 장서희, 이상 5명, 송산중학교 3학년 서기원, 2학년 정혜빈, 2학년 김지민, 1학년 이성진, 서선아, 이상 5명, 송산초등학교 6학년 한상범, 4학년 송연훈, 3학년 장인석, 2학년 조상민, 1학년 송연하, 이상 5명, 총 15명은 한장 앞으로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제15-15 성문중학교 3학년 박세미, 위 학생은 행동이 바르고 성실하여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며 특히 나라사랑 정신이 뛰어남으로 이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2015년 6월 1일 제9현 의병장 유족회. 장학증서와 장학금 20만원이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장학증서 제14-25 성문중학교 2학년 황아연, 장학증서 제14-35 성문중학교 2학년 간창대, 장학증서 제14-4호 성문중학교 1학년 최현경, 장학증서 14-5호 성문중학교 1학년 장서희, 장학증서 송산중학교 3학년 서기원, 장학증서 송산중학교 2학년 정혜빈, 장학증서 송산중학교 2학년 김지민, 장학증서 송산중학교 1학년 이성진, 장학증서 송산중학교 1학년 서선아. 다음은 송산초등학교 학생입니다. 장학증서 송산초등학교 6학년 한상범, 장학증서 송산초등학교 4학년 송영훈, 장학증서 송산초등학교 3학년 장인석, 장학증서 송산초등학교 2학년 조상민, 장학증서 송산초등학교 1학년 송영하. 모든 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 20만이 함께 수여되었습니다. 대빈께 차렷 경례. 추모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 유공자와 선열 유족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주권 침탈에 맞서 싸우다 산화하신 우리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의병의 날입니다. 이에 우리 후손들은 구국의 재단에 신명을 바치신 소난지도 의병님들의 넋을 기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저는 먼저 이곳 소난지도에서 상렬히 사랑하신 애국선열의 영정 앞에 17만 시민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선열들의 유지를 받들면서 호국보원에 앞장서고 계신 선열 유족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
1999년 소난지도 의병항쟁 추모식을 주관해 주신 손순현 회장님을 비롯한 기념사업회 관계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현들께서는 1905년 을산의역에 항거하여 국극의 간성으로 전국 각지에서 분연히 일어서서 치열한 의병항쟁을 펼치셨습니다. 예로부터 충절의 기계가 높았던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곳 소난지도에서 백여군의 의병들께서 일본군의 초토화작전에 항거하여 이곳에서 최후의 일인까지 결사항전하시다가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이곳은 항일 구국운동 역사의 상징적 격전지이기도 하지만 대내의 자주독립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게 하는 항일 무력투쟁의 기폭제로 이어져 마침내 광복을 쟁취할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 조국 번영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소난지도 애국선언의 위협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자랑스러운 선원들이 소중한 정신적 가치를 더욱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 유공자와 선열 유족 여러분, 국제 안보 상황의 변화 속에 남북관계의 냉각은 물론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 속에 우리 경기 회복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적 안보와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난의 역사를 딛고 일어선 애국 선열들이 고귀한 뜻을 받들어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간다면 17만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당진시 새로운 위대한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109주년 소난지도 의병항쟁 추모식을 맞아 함께해 주신 국가유공자와 유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순국 의병선열들의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빕니다. 당진시장 김홍장. 실록이 짙어가고 서해 물결이 맑은 2015년 6월 초하루 제5회 의병의 날을 맞아 멸사위국 의병의 혼이 살아 숨쉬는 당진 소난지도 현장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밉니다. 이곳은 바로 109년 전 유곡 최구현 의병장을 중심으로 서해안 지역 의열 청년들이 구국 항쟁의 깃발을 들고 위적과 싸운 호국의 성지입니다. 이곳의 토란폭이 늙고 탄송이에서도 선열들의 혼이 배이고 출렁이는 물결에서도 민족의 역들이 깃들여 있습니다. 유곡 선생께서는 일찍이 무과에 급기하여 군부 참사관 재임 중인 1904년 일본이 서울에 군대를 주둔하고 무력으로 한일 의정서를 강박하자 관직을 내던지고 이어서 1905년 을산의약이 체결되자 나라의 위기를 통찰하면서 곧바로 구국전선에 나섰습니다. 유곡 선생께서는 병원년 봄 기지시에 창의도서를 열고 창의문을 공표하니 이 지역 의병 370명이 달려왔습니다. 그만큼 학식과 덕망과 애국충원이 우뚝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맨주먹 탄심으로 참여한 의병들에 의해 창의영도장으로 추대된 유곡 선생은 15일 동안 의병마을을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국가의 위난과 외적의 만행을 설명하고 마침내 4월 17일 초저녁을 기해 외군이 점거한 면천성을 공격하여 서해안 지역 의병전의 첫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황성신문 등에 따르면 의병들이 관리들을 포박하여 무기 등을 탈취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국열적의 의기와 농기구뿐인 의병들이 현대식 병기로 무장한 외군을 당해내기는 어려웠습니다. 많은 의병들이 살상당한 가운데 창의영도장 유곡 선생과 결사대 36명은 외병의 추적을 피해 4월 23일 이곳 난지도를 최후 결전지를 정하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유곡 선생이 영도하는 민병 면천 의병 결사대가 도착했을 때는 당진 항의병과 화성 창의병 그리고 뒤이어 서산의병, 홍주의병 등 도합 120여 명의 의병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유곡 선생과 각 지역 의병 책임자들은 계약 끝에 중국 만주로 의병을 이동하여 정예 부대로 훈련시켜 외적과 싸우기로 결정하고 준비하여 오던 중 고호라 통분할 지어 7월 5일 새벽 외군의 앞잡이가 된 관공과 중무장한 의병 수비대 230여 명이 기습 공격하여 유곡 선생을 체포하고 우리 의병들을 무차별 살상했습니다. 연천 감옥에 갇히신 유곡 선생께서는 형언할 수 없는 고문에도 투항을 거부하여 생명이 경각에 이르러 5개월여 만에 추록했으나 결국 회생치 못하고 12월 23일 새벽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41살의 짧은 생애지만 거룩한 생애는 국권수호의 재단에 바치게 됐습니다. 역사에서 가정이 부질없다고 하지만 만약 유곡 의병장과 이곳 의병들이 백길로 간도망명에 성공했다면 당시 홍범도 장군 부대들과 합류해서 무장 독립운동의 위대한 대첩을 이루었을 것을 생각할 때 안타깝고 통분하기 그지 없습니다. 일제는 유곡 선생의 전답 30개를 몰수하고 심지어 묘소의 묘지석도 세우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과 하늘의 뜻까지 막을 수는 없어서 창의군 군사 한 분이 쓴 묘지석이 순국 96년 만인 2003년 후손에 의해 발굴되고 학계에서 검증받아 2004년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곡 의병장과 무명의 의병들은 순국 1세기가 지난 오늘날 동북아 정세는 다시 일본 아베 정권의 침략의 노선에 따라 풍랑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1905년 가쩌라 대포트 밀약을 통해 대한제국을 병탄했듯이 아베는 지금 다시 미국을 등에 업고 평화헌법 구조 개정을 비롯하여 침략주의적 군사제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유대를 세계 어디든지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올해 안으로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복심은 여전히 한반도에 와 있습니다. 독도를 넘보고 위안부 만행 사죄를 거부하면서 남북 간에 무슨 사달이 벌어지기만 하면은 거침없이 자유대를 우리 땅에 파견하겠다는 야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청일전쟁으로 대만을 식민지로 만들고 러일전쟁으로 중국 여순 대련을 조차지로 만들었던 당시 세계 최강의 일본이 조선을 쉽게 병탈하지 못하고 12여 년 동안이나 지체되었던 것은 승패를 가리지 않고 결사항전했던 전국 각지의 의병과 의병 연쟁 의병의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유곡 선생과 이곳의 용맹스러웠던 무명의 유병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부터라도 이 지역에서 산화하신 무명 유병 용사들의 자료를 찾아 항일투쟁사의 공훈을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유곡 선생의 유언은 아드님 호서당 태영이 1919년 3.1혁명에 참여하여 옥보를 치르고 손자대에 이르러 다시 민주화와 평화통일운동의 역군으로 활동하고 있을 만큼 대대손손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규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곡 선생이 1904년의 항일의정서 체결에 일제 침략의 야욕을 내다보면서 관직을 기꺼이 버리고 낙향하여 의병 준비를 했고 이에 뜻을 함께하였던 이곳 출신 많은 무명 의병 전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예전이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많은 후손들이, 많은 후학들이 그런 정신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 상황은 100년 전과 유사한 측면이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유곡 선생과 이곳 의병들을 기리게 된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조국의 안위를 지켜보고 계시는 창의 영도장 유곡 최구현 지사님과 270여 의병 선열님들의 거룩하신 뜻을 이어받아 한민족은 독립을 쟁취하였고 법원 광복 70주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조국은 여전히 분단 상태이고 일본의 재무장으로 동북아의 물결은 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지극히 의로우시고 용맹스러웠던 영령들이시여 저희들에게 후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불러주옵소서. 그리고 이승에서 누리지 못하신 짧은 생애는 영급의 저승에서 영락복락하시옵소서. 상가 모자란 문장과 불비한 내용으로 의병장님들, 의병들의 영전에 분양하나이다. 2015년 6월 15일 전 독립기념관장 김삼훈 때.
나라 국항쟁의 불길이여, 소난지도 항일의병에 바치는 노래 이 근대. 하늘이 열리는구나, 바다가 천둥 소리로 우는구나. 여기 백두대간 선역바다 작은 섬 소난지도가 화라산으로 불을 뽑는구나. 배달결의 한 빛을 굳건히 지켜온 이 나라 반만년의 역사. 아니, 조선왕조 500년이 바다 건너 부족대에 문이 든 외적의 총칼 앞에 무릎을 꿇는 1905년 저 을사늑약으로 힘없이 무너져 내릴 때 착하고 순한 이 땅의 어린 백성들 맨몸으로 일어서서 싸웠노라. 나라 없으면 혀에도 없다. 나라 없으면 목숨인들 무엇에 쓰랴. 역사의 고비마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선비들이 앞장섰던 충절의 땅 충청도에서 외적들을 몰아내려는 의병이 일어났으니 최익현은 순창에서, 민종식은 홍성에서, 신돌석은 평해에서, 유인석은 제천에서, 학자는 들었던 붓을 죽창으로 바꾸고, 농부는 흙 묻은 낫과 괭이를 무기로 삼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며 쓸어 이대로 물러 앉으며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자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서 떨쳐 일어선 항일 구국의병 외적의 초토화 작전에 밀려 충남 강진군 성문면 소난지도의 집결 바다를 기로하고 최후의 혈전을 펼쳤어라. 1908년 3월 15일 밤 홍원식, 홍일초, 정주원, 최구현 등이 이끄는 200여 명의 전사들 총포로 무장하고 한발마처럼 달려드는 외적들과 결사 항전으로 최후를 마쳤더라. 거룩하여라 여기 난지도리 소난지 산 21번지 동방벌 바닷가에 묻힌 후국의 영웅 영원히 우러리고 기리는 소란지도 의병 주모탑을 높이 세우나니 깨어나시라 그날의 횃불 그날의 빛들른 나라 사랑으로 아직도 저 바다 건너 야육의 발톱을 세우는 부적대들의 머리 위에 천만 하나 되는 통일 한국의 새 아침 맞으시라. 천둥 같은 불기둥을 뿜어 올리시라.
당지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손안지도 의병충은 1905년도에 예. 여기 을산의약에서 일본이 국권을 침탈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분열이 일어났던 민종의 그 의병들이 내륙에서 싸움을 하다가 주제소를 불사르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피신해서 이곳 섬까지 왔습니다. 이곳 섬까지 왔는데 일본군들이 이렇게 위장해서 기습을 해서 이곳에서 9시간 동안 전투를 벌리다가 아주 장렬히 돌아가신 분들이 150여 분이 됩니다. 지금 그 뜻을 지르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이곳 이 섬에 이렇게 추모탑을 건립하고 매년 이렇게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는데요. 이 호국정신, 애국정신들이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국민과 시민들이 그리고 젊은 청년과 학생들이 계승하고 보존해서 우리 호국정신이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919년에 크게 그 4.4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612분의 위패가 모셔있고 상의사에 그리고 128분의 고운 훈장을 받아서 추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기록해서 저희가 2019년도까지 독립기념 100주년을 기념해서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이곳 그 소난지도의 의병총을 지금 이렇게 성역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면천에 학생운동, 독립운동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운동사들을 재발굴하고 또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결속 화합을 통해서 국민이 호국정신을 기르는 데 큰 역사적 현장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진 시는 지금 아주 역동적이고 대한민국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는 지역입니다. 최근 20년 동안 자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해서 시가 승격된 데가 당진시가 유리합니다.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항만과 또 철강 산업 그리고 농업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아주 도농 복합도시로 21세기 위대한 도시로 성장하는 지역입니다. 또 관광도 해안선이 아주 리아스 해안이 발전했고요. 간척지가 발전했고 많은 국민들이 관광객들이 당진을 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해왔고요. 또 도의원을 8년 하고 지난 6.4 선거에서 민선 6기 제2대 당진시장에 당선되어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묘소에서 그 전투일지가 여기 있는 전투일지가 나와서 국가에서 그거를 심사해 보니까 이게 맞다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 훈장, 건국훈장, 애국훈장이 나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자랑스럽지만 저 꼭대기 우리 14대 할아버지가 임진 정요재란 때 지휘관으로 가서 돌아가셨는데 아니 돌아가셔서 그 인조께서 그 공훈을 생각해서 영접한도를 추소했는데 그 13대조 할아버지가 18살 때 영천전투에 가서 시신을 수습하려고 가보니까 일본군하고 우리 죽어서 여름이 썩어서 냄새나가지고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몰라서 못 찾고 그냥 의관을 해가지고 의묘를 감묘를 했는데 그 감묘까지도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여기 다시 조성하면서 우리 형님이 비석을 그 내용은 다 있으니까요. 그럼 그저 비석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14대조 할아버지도 항일의 정신이 투철하고 할아버지 훈장이 나오니까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대전현충원에 모시라. 근데 우리 형님이 살아계실 때 아니 그거 들어서 안 간다. 거기 애국지사도 있는가 하면은 친일파들이 많이 거기 있다. 거기를 어떻게 가느냐. 안 된다. 우리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밑에 걸로 들어가겠다 해서 의지 모셨더니 여기서 가만히 청취해 보니까 그거 최신의 뭐 가족묘지 그 뭐 어쩌기 비하하려고 그러더라고. 어이 훌륭한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밑에 하는 게 뭐 나쁘냐 말해. 그런 10대조 할아버지가 있어서 거기 우리가 항일 정신이 강한 할아버지들 그 묘소에 뭐 나쁘냐 하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려왔고요.